돌아가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말씀이면 일종적으로 다니다 됩니다. 이게 그 말 우리 다음으로 반드시 오른쪽에 있었다 됩니다. 자, 이것은 숨을 키울 때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데리고 그 하나 역대 지금 쭉 돌아가면서 또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이거는 음악에 맞춰서고 공부기도 한다고 하면 기도 한다고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 그러니까 집에서 일동적으로 또 우리가 넘어지기 싫을 때는 쭉 돌아가지 집에서 아니라도 나가지 어떤 국소를 누르면 기법이 되죠. 또 이런 경우는 지금 혼자 하려고 그러면 혼자 저걸 놓고 하는 어떤 그런 기분으로 한다 하더라. 아이고! 아! 말 나왔네. 친구가 아마. 네. 마지막 나가네.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또 중이구나. 네, 지금 나간다. 그러니까 그렇지라면 여기 봐요. 빌면은 설가요. 또 돌리면 스피이 됐다. 그러면 이거는 2인이고 4인이고 똑같이 할 수 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이 군사에 좀 나에 왔는데 헷갈리자 하나 이런 방식으로 마찬가지 뭐 집에 누구를 대고 이런 마찬가지
빠진 지기가 있는데. 여기 한번 던지기 넘어가는데, 거기서 미로스 걸린다. 망가지는 변형될 수 있다. 맞습니다. 또. 여기 책에 있는 모든 게 자유자재 하시지. 그럼 그걸 무리로 한다 하면 말하면 된다. 그러나 저거는 자, 여러분들은 고단제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또 마포문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조언을 보인 것입니다. 이해하겠다 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